친가에서 오는 경우, 두 번째, 외가에서 오는 라인. 이분의 수호령이 대수가 좀 더 높고, 아. 이분이 전문대에 치고는 지방대학교가 아니라 좀 좋은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면 이해하기 쉽지.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가 나를 지켜주는 조상신, 수호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해요. 존재합니다. 수호신이란 무엇일까요? 이거를 서양 쪽으로 해석을 하면 수호천사, 동양 쪽으로 표현하면은 수호령, 네. 수호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자,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수호령이 있습니다. 수호령과 몸주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무당들은, 저 같은 제자는 그 수호신이 몸주예요. 그러니까 너의 몸주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는, 당신의 수호신이 누구냐? 이거랑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제자가 아니잖아. 제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당신의 수호신이 있습니까? 당신의 수호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일 때 몸주. 네. 자, 수호신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 외국인 다 포함된 거지. 네네. 자,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호신이 있다. 근데 수호신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 친가에서 오는 경우. 두 번째, 외가에서 오는 라인. 살아생전에 나의 조상님이 돌아가셔서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조상님이 하늘전에 가셔서 일정 기간에 도를 닦아서 신이 되기 위한 시험을 직전에 앞두고 그래도 전문대라도 나오신 분, 그 정도 서열에서 보통 2대나 3대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수호령이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4대 이상 올라가면 그건 제자의 몸주와 비슷해지죠. 근데 이제 그 수호령의 역할은 우리 자손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럴 때마다 나타나서 선물을 주거나 시그널을 주나요? 그럼요. 사인이라고 그러죠. 네. 이제 직위, 네. 표시, 이제 꿈속에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은 몸주신과 직계로 통신이 되기 때문에 무당들은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일반인이 자기 수호령하고 막 대화를 너무 잘해. 우리 무당처럼 대화를 하고 너 내일 조심해야 돼. 뭐 땅 팔릴 거야. 뭐 할 거야. 다 얘기하면 그 사람 무당이지. 신기하죠? 네네. 그러니까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다 신의 가물이 있어. 윗대로 올라가면 다 이렇게 불리던 성수, 외기던 성수, 시주단지 모셨던 할머니 다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신의 나라잖아. 그렇죠. 근데 유난히 예를 들어 얘도 신가물이 있고 얘도 신가물이 되게 높아. 근데 얘가 거의 무당하고 맞먹을 만큼 공수도 막 줘. 근데 보면은 거기 안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다 맞아. 그 신가물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이분의 수호령이 대수가 좀 더 높고 이분이 전문대에 치고는 지방대학교가 아니라 좀 좋은 전문대를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면 이해하기 쉽지.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더 높지만 이 사람은 무당이 되지는 않아. 근데 반무당이라 그러잖아. 우리가 얘기했죠. 아유 엄마는 뭐 본인이 본인 점사 다 보고 뭐 네가 선몽 다 봤는데 여기 뭐하러 왔니? 막 이러잖아. 그런 분들 수호령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이야. 똑같은 신가물이라도 이쪽이 더 높은 건 이쪽 수호령이 더 똑똑해. 자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엄마가 굉장히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살면서 선행을 덕행을 많이 쌓았으며
죽어서도 그 기운이 인정을 받죠. 그런 경우에는 너무나도 눈에 밟히는 내 자손이야. 그럴 때는 아이한테 뭔가 행운, 럭키를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고, 네. 두 번째 경우는 이 수월령이 내 엄마를 수발을 들게끔 허락을 한 거야. 우리 엄마가 공부를 하는 그 파트를 이 수월령 밑으로 들어간 거야. 직접적인 힘을 발휘하는 건 여기 수월령이지만 그 옆에서 이 수월령의 수발을 들어 심부름을 하고 저희 딸을 위해서 우리 조상 신령님들 부디 우리 딸이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고 취직 잘 되게 해주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고 아기 날 때 위험하지 않게 해주고 좋은 아기 태어나게 해주고 이제 이런 거를 옆에서 그렇지 그러면서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당들이 점보러 가면 아유 우리 EPD쌤 할머니가 뒤에 따라와 있네 근데 이게 제대로 공부한 제자는 정확하게 일러줘야 돼요. 너는 너의 수호령이 너의 2대조 할머니인 건 아느냐. 너의 3대조 할머니가 침가해서 오셨다. 외가에서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상담받는 사람이 어머 나 신이 왔나 봐. 나 할머니가 왔대. 나 신받아야 된대. 이렇게 혼동이 안 와. 그렇죠. 수호령은 그냥 수호령에서 멈추는 거고 신을 받는 제자, 나 같은 제자는 몸주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조상신, 수호신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에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